구독 버튼을 눌러줘. 와! 노란색 자동차 라니와 푸코가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노란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야호! 노란색. 노란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자동차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야호!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풍선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노란색. 야호! 노란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뜨려주세요. 야호! 신나는 색깔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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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이고 내 발이야.
좀 도와줘요. 저런, 포크레인 포크를 몬스터 포크로 바꿔주세요.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검사대를 내려주세요. 짜잔! 낡은 엔진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야호! 좋았어! 몬스터 엔진을 장착해주세요. 엔진의 나사를 조여주세요. 짜잔! 바퀴의 나사를 풀어주세요. 바퀴를 돌려 제거해주세요. 짜잔! 낡은 부품들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몬스터 부품들을 조립해주세요. 굴삭기로 흙을 모두 파주세요. 완성된 부품들을 장착해주세요. 몬스터 포크가 완성되었어요. 이얍! 어디 신나게 달려볼까요?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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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힘 진짜 세다. 대단해. 몬스터 포크 덕분에 친구들은 일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답니다. 포크레인 포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포크를 점검해볼까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멋져! 기계를 움직여 흙을 파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야호!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멋져!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정비가 끝난 포커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역시 포커가 최고야! 여기는 중장비들이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에요. 이번엔 어떤 멋진 건물을 지어볼까? 포크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얍! 으아차! 얍! 으아차! 으아차! 야호!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용차! 용차! 야호! 좋았어!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난 힘이 엄청 세.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맞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 주세요. 와! 중장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폭구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으아차! 으약! 으약! 으아차! 으아차! 야호!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용차! 야호! 좋았어!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난 힘이 엄청 세.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맞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 주세요. 와! 중장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이른 아침, 타요와 찰스가 공사장에 놀러 왔어요. 용차! 용차! 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 건물이 너무 낡아서 볼 수가 있어. 더 멋진 건물을 새로 지을 거야. 그때 건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지? 중장비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리의 주인은 집 없는 고양이들이었어요. 엄마와 새끼 고양이가
말이나 있었지요. 뭐야, 고양이잖아. 여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중장비들은 고양이들이 걱정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타요가 말했어요. 리, 옆에 있는 공터에 고양이 집을 새로 지어주는 건 어때요? 저도 도울게요. 정말? 너희가 도와준다면야 뭐. 나도 찬성! 결국 중장비들은 고양이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빌리와 크리스는 공터의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 자. 우와, 정말 대단해요. 타요와 찰스는 버스 차고지 창고에서 재료들을 모아왔어요. 나무랑 물, 페인트도 필요해.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으아, 힘들어. 네, 밤이 되기 전에 완성해야 해. 한편 맥스는 고양이들이 안전하도록 돌봐주었답니다. 아휴, 이게 무슨 꼴이야. 누울 진 저녁, 드디어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자, 가시라.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짜잔. 우와, 멋진 고양이 집이 생겼어요. 자, 이제 마음껏 놀아도 돼. 고양이들은 신이 난 듯 집에 들어가 놀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는 안락한 잠자리와 푹신한 베개도 있었답니다. 고양이들은 고마운 듯 하다가 중장비들에게 몸을 비볐어요. 아이, 간지러워. 친구들은 모두 활짝 미소를 지었답니다.